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엽떡을 시켜먹고 우선 20%는 뭐 ELS 펀드에 넣고 주식에 20 넣고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제가 짓고 싶을 만큼 일단 짓고요. 일단 저희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나중에라도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. 아니 돈보다도 뭔가 인생의 한순간 뭔가 목숨을 걸고 정말 처절하게 단 며칠만이라도 살아보는 경험은 무슨 경험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45시의 나이 지금 이때를 보내면서 되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, 실제로. 근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참가 안 하겠습니다. 저는 1등 할 수 있습니다. 오, 정말 정말 뜬금없이 1등은 나의 것. 네. 네. 참가를 안 해봤구나. 유일하게.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역시 게임에 실제로 참가하셨던 네. 분들과. 제일 젊어서. 예. 제가 이걸 쓸 당시는 2008년 네. 9년 이런 게임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. 네. 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때 저도 막 빚만 있던 상황이라 아 차라리 이런 게임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일 살아가는 게 이미 서바이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. 어 뭐 쓸 데 많죠. 다 기부해야죠. 여기저기 뭐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다른 배우분들이 예. 우선 20%는 뭐 ELS 펀드에 넣고 주식에 20 넣고 뭐 이래 우선 여기 계신 분들 한 1억씩 나눠드리고 통 크게 지구 환경을 위해 쓰겠습니다. 아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엽떡을 시켜먹고 떡볶이 사 먹고 매운 떡볶이 사 먹고 네. 응? 호캉스도 한번 가고 호캉스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 가족 살 집 하나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조금 노후 자금 마련해 놓고 기부하겠습니다.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제가 짓고 싶을 만큼 일단 짓고요. 지하에는 농구장, 또 실내 수영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농굴 지하에서요? 네. 저희 친구들하고 항상 꿈이었던 게 우리가 부자가 되면 1층에는 당구장을 만들고 2층에는 PC방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한 네. 집인데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아우 정말 대답할 게 없어서 방금 만들었습니다. 아유 좋습니다. 아 저는 가족들 나눠주고요. 기부하고 최고급 헬스장을 차릴 겁니다. 오. 헬스장. 실제로 벌려면 한 800억쯤 벌어야 세금을 떼고 아마 그 정도 받을 텐데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일단 큰 돈이라 제가 뭘 하기가 좀 겁나서 차라리 그냥 어머니 드리고 어머니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. 시즌 2 제작 안 들어갑니까? 오징어 게임? 456억을 아예 제가 써서 시즌 2를 독자적으로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. 오늘 게임은 여기서 종료되며 다음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열립니다.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.